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옥사람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아주 날씨가 이렇게 해가 반짝 났네요. 가끔 소라기처럼 잠깐씩 내리긴 했는데 비다 온 비는 아니고 그냥 몇 방울씩 내리다 마네. 오늘은 아마 내일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햇빛이 좋으니까 비 맞은 다육이들이 더 훨씬 더 샤방샤방 해 보이네요. 아직 입장에도 수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저 밑에다가 꽃무물이 떨어질까봐 요 밑에다가 내려놓고 다녔었는데 엊그저께는 다 여기다 올려놓고 가가지고 얘들 꽃 다 떨어진 줄 알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네. 진짜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꽃이 피네요. 이제 꽃이 필 때가 돼가나 봐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누비 레크리스도 아주 너무 예쁘게 꽃펴서 예쁘죠. 이렇게 겨울에도 얘들한테는 이게 기운이 잘 맞나봐요. 우리 집이 아주 계속 꽃핍니다. 여름부터 진짜 이쁘네요. 참 이뻐요. 요 밑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쪽에 다육빌딩에도 지금 아주 만발을 했어요. 아주 블루엘프도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꽃이 얼마나 예쁜지 아주 너무 예쁩니다. 오늘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월화수목일날 다 보여드렸고요. 이쪽 한 줄 남았어요. 이쪽에 있는 애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덤 오돌피. 향료. 세덤 오돌피. 골든 세덤 오돌피예요. 색깔이 많이 나갔죠? 저번에 노랗더니 향료. 색깔이 많이 나갔어요. 좀 더 추워지면 이제 더 물 들을 거예요. 아마 제이드 염자는 미니 염자는 언제 봐도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초록초록 하더니 가장자리 라인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은행목하고 푸틀라카리아하고 합식해서 키우는데 너무 예쁘게 은행목도 목대도 붉어지고 참 예쁘네요. 이렇게 하월스리도 가장자리가 물들었죠. 빨갛게. 아, 너무 예쁘죠. 얘도 잎꽂이들 발디어고 황야하고 있네요. 얘도 잎꽂이로 자라네. 더스트로즈, 에키베리아 더스트로즈, 에키노시스 로즈커츠, 에키노시스 로즈커츠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꽃이 빨갛게 피는데 너무 예뻐요. 제가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작년에는 꽃을 진짜 가을에도 가을에는 봄에는 여러 번 폈었고 가을에 두 개 딱
되게 올라오네. 겨울에 오늘 겨울에 12월이니까 이제 겨울이죠. 여기 쳐봤자 12월하고 1월밖에는 2월 되면 많이 따뜻해져요. 여기는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립스틱. 립스틱도 손톱을 세우고 화장자의 라인이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 기비프로라 철화 제가 엊그저께도 소개드렸죠? 소개드렸잖아요?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제가 살 때 화분에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심어줬더니 아주 대품으로 됐네. 대품으로 됐어. 몇 개월 만에. 목대도 제법 굵어지고 너무 예쁘죠? 아주 짱짱하게 자랐어요. 속에도 보면은 목대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네요. 프리티. 한국 이름은 프리티예요. 너무 예쁘죠? 에케베리아 메비나. 메비나도 빨간 라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라인이 생겼네요. 자꾸 많이 생기고 너무 예뻐졌어요. 제가 이거 봄에 인터넷 쇼핑으로 드리는데 아주 예쁩니다. 립스틱 그래서 저한테 진짜 쬐끄만 거 하나 요 안에 그 자구만한 거 하나 쬐끄만 거 하나 커팅해서 주신 건데 저희 집에 립스틱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아, 진짜 대품이에요. 여기 지금 엄청 큰 화분이거든요. 이 밑에 자구를 보면은 다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안에도 보면은 자구가 나오고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여름에 분갈이 해줬잖아요. 분갈이 해줄 때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줄 때는 보기에 흉할 정도로 너무 큰 화분을 선택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자구도 나오고 이 애들 몸집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풍으로 변하니까 절대로 크지 않네요. 창가잎들은 좀 넉넉한 곳에 심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서 큰 화분에다 심어줬는데 애들이 거기에 걸맞게 아주 대풍으로 변했습니다. 아가보이데스 종류 중에서는 에보니하고 립스틱이 좀 편한 편이더라고요. 편해도 뭐 마리아나 뭐 시클론이나 뭐 이런 거 못지않게 그래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우리 집에 레인드랍 좀 보셔요. 때없이 또 이렇게 꽃이 또 피고 있네요. 또 꽃 피고 있어요. 꽃이 저쪽을 향해서 피고 있네. 피고 있어요. 아직 물은 안 들었고 자꾸만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이 주랍이 동글동글이가 되게 예뻤었거든요.
열을 내뽑히고 자구를 많이 달아서 그런가 애들이 그렇게 썩 이쁘진 않습니다. 글쎄 물들면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안 됐을 거예요 드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손톱에 물들고 있죠. 얘는 그보다 조금 더 홈디퍼에서 조금 더 일찍 드리네. 확실히 몸도 커지고 물듦도 약간 더 다르죠. 진짜 너무 예쁘네요. 예, 4불 얼마 주고 산 건데 생각보다 예쁩니다. 나중에 물들면 정말 예뻐질 겁니다. 얘는 에케베리 아가미데스 F 크리스테 철화의 철화 크리스타 사치 철화 멋있죠? 제가 이것도 인터넷으로 제가 오더한 거예요. 제법 이제 자리를 제법 잡아가지고 약간 이제 건강미가 흘러요. 제법 시글시글하다니. 얘도 레드왁스인데요. 이런 애들은 여기 뭐 시중에서 미국 시중에서 이렇게 안 팔기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오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그래서 안 팔아요. 얘는 릴리패드인데요. 얘도 세 개 커팅해가지고 하나에 얼마 주고 하나당 얼마씩 해야 돼. 이뻐졌죠. 에케베리아 바이올렛 퀸인데요. 이제 물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뿌리 완전히 적응 끝냈고 보니까 자구들도 이렇게 더 훨씬 건강해지고 물까지 들죠. 그게 확실히 지난번 제가 영상 올릴 때 한 일주일 전에 나올렸을까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얘도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르틴스. 얘도 요 안에 보면은 자군지 뭔지 꽃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서 자구처럼 나오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얘가 홈디퍼에서 살 때는 빨간색 하나도 없이 그냥 초록초록해요. 다 항상 뭐든지 살려면 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다. 너무 예쁘죠. 한국 하원에서는 애들이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쁜데 이 미국에서는 물든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예. 정도 1년 1개월 만 1년 1개월 됐네. 13개월 정도 된 거네요. 그래도 이제 1년 넘은 묵은둥이네. 제법 커졌어요. 코틸레던 와이스프릿 보세요.
했었지. 이렇게 많이 안 자라고. 항상 이렇게 컬러가 한여름에도 너무 이쁘게 빨갛게 물더라. 우리 집에 이 미니엄자는 한 군데에서 다 제가 커팅해서 다 여기저기 변식시킨 거거든요. 삽목하고 뭐 입꼬지 하는 애들도 꽤 있고, 지가 떨어지면 입꼬지가 워낙 잘 되니까.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진짜 얼굴 색이 다르더라고요. 아, 야, 꽃이 이렇게 한겹이가 있습니다. 한겹 활짝은 안 피고. 구름도 너무 예쁘죠? 이쪽에 햇빛이 반대쪽으로 자라서 예쁘지 않나 보네. 그리고 꽃대, 꽃대인데요. 꽃대 하나 커팅해서 심은 게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홍곡은 꽃 피고 나면 그때 자르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르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거기에 아주 자구들이 송글송글송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커팅해서 이렇게 흙에다 심어주면 이렇게 멋지게 자란답니다. 에케베리아 가보이데스 무스탕. 무스탕도 저쪽에 있는 링잉하고 에드왁스 그런 애들하고 다 같이 들이는데 이제 몸이 진짜 짱짱해졌어요. 여기까지는 입장이 조금 움직이는데 이 안에는 안 움직이네. 더 짱짱하네 안에가. 흐물흐물 하더니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좋아진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아, 얘들도 이렇게 꽃대인가 소개하고 나오고 있죠. 이쪽에도 나오고 꽃대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쪽도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자구는 저 밑에서 나오고 있고, 얘도 아가보이데스,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인데요. 예쁘게 물들었죠. 얘는 에케베리아 아크틱 아이스. 아크틱 아이스. 제가 이것은 직접 홈디포에서 이름 정확히 써있는 거 산 거예요. 색깔도 이쁘고 이런 색깔 참 이쁘더라고요. 흡식했는데 이 시멘트 화분에 확 찼네요. 에케베리아 에버무션 피닛. 꼭 이렇게 턱시판이나 아니면 논노일 그런 애들하고 좀 비슷하죠. 입장이 얘도 맵이네.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냥 내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엄청 길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이쁘죠? 아, 얘 비 맞아가지고 비 계속 이쪽에 이쪽까지도 비가 뿌려드려가지고 두들레아 화리노사인데요. 처음에 사올 때마다 엄청 이렇게 저거가 많아졌어요. 얼굴이 많아졌어.
분지했다 그러세요? 분지. 꽃배기로 분지한 것 같은데요? 어, 엄청나네, 엄청나. 얘는 살짝만 건드려도 입장이 속에 하얀 같은 거 좀 정리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살짝 건드려도 입장이 부러지더라고요. 약해가지고. 만지기가 무서워요. 만지기가. 그래도 제가 사고 나서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 마지막으로 보여드렸고요. 라일락도 이제 이렇게 꽃피려고 거의 이제 꽃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폈고 이쪽에 보면 사해파도 계속 이렇게 꽃피고 있네요. 제가 평일날은 보지도 못하고 일요일날 보면 항상 이렇게 꽃이 피어있어요. 아니 무슨 꽃이 이렇게 계속 피는 걸까요? 대체 한번 이렇게 피면은 며칠 동안 피는 건지 한 보름씩 피는 건지. 처음에 한 서너 개? 얼굴 세 개 정도 우리 집에 온 건데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꽃대죠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되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일출한 그거 보세요. 날이 아주 춥지 않으니까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또 꽃피려고 그래요. 제가 말한 거 지금 여기 이 발 뒤 이런 것 때문에 촬영하기가 좀 불편하네. 오케이. 꽃피면 너무 예쁘거든요. 내일 낮에는 진짜 필 것 같은데 못 보겠네. 그 옆에 얘네들이 다 꽃폈던 자리에요. 그 속에 씨앗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통통해지고 있어요. 진짜 통통한 거는 한 4개 정도는 통통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따가 씨앗이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딧물 생겼네. 진딧물이 뿌려줘야 되겠네요. 미니엄 제가 꽃대 올르는데 지금 보니까 까만 진딧물 뭐가 까맣게 뭐가 생겼네요. 대부분이 꽃필 때 보면 잘못하면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진딧물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이때 한번 뿌려주면 괜찮더라고요. 그 스프레이병 보통 스프레이병 한 700ml 정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소주잔으로 소주 한 잔 정도 다 같이 타 물하고 같이 타가지고 뿌려주면 그 이후로부터는 괜찮더라고요. 꽃필 때까지 저기 호텔 내던 저쪽에 홍복윤 그것도 꽃피기 직전에 저렇게 까맣게 진딧물 많이 생겼었어요.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꽃피기 이렇게 꽃물이 이렇게 꽃피기 직전에.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뿌려주면 괜찮더라고요. 이 영상 촬영하고 타다가 얼른 뿌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일주일 내내 이쪽에서 자라는 애들 그린하우스에서 자라는 애들 그린하우스라고 해도 이제 통풍이 잘 되게 칸막이를 안 했잖아요. 안 해가지고 여기 다육이 몇 개 정도는 다 물이 들어오고 이 가운데 부분만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소매까지 푹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훨씬 낫죠. 그냥 밖에 노지에서 그냥 빛 다 받는 것보다는. 오면 모를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애들이 이제 다 이렇게 흙도 다 말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또 영상 또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